자, 이제는 내일장 또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또 이분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신데요. 네,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좀 예, 박사님께 대신 제가 좀 이제 여쭤볼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오늘장에 대한 좀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사실은 오늘장 좀 위로도 올랐다가 조금 아래로 떨어졌다가 좀 걱정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.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뭐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 이 국내 시장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국내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안심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수의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. 이 코스닥 본다라면 코스닥은 뭐 소폭 뭐 강보합 정도지만 그래도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지난주 후반부터 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는데요. 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면서 시장들이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.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이 금년 들어서 국채 금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많이 빠지게 했던 이유가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이었는데 국내 시장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. 뭐 삼성전자가 1% 좀 넘게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 상당히 좀 많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월요일마다 계속 좀 부정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다고 사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호재가 지금 당장 보이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에는 종목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쉬어가고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뭐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전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조정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인가요? 그래서 이제 좀 기대해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? 네, 우선은 이 조정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2800까지도 좀 봤었는데 지금 자리 시장을 가장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했거든요. 지난주 후반부터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제는 국채 금리는 더 이상 시장에서의 큰 악재로 먹히지는 않는다.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시장은 거의 다 뭐 빠진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을 하기에는 호재가 없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큰 호재가 사실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가는 종목들 이전에 실적 발표 얼추 이제 코스닥 종목들까지 하면 뭐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종목별로 좀 슬림화해서 가는 시장 전체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선회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이 턴어라운드 종목들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네. 뭐 작년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었죠. 메디톡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적자 나왔고요. 2020년도 연간으로도 적자가 나왔습니다. 뭐 가장 크게 이 실적 부진의 이유가 4분기 2020년 11월 20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톡신 제재 5개 품목의 수출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수출 실적이 뭐 급감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톡신 제재 수출 금액은 38억 원에 불과합니다. 전년 대비해서 본다라면 81%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. 그러면서 뭐 당연히 중국 수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.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본다라 그래도 55%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이 식약처의 이 톡신 제재, 이 수출 품목 허가 취소 이거에 대한 뭐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다시 수출할 수 있죠.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이 작년에 회계 처리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습니다. 이 영업 외단 비용도 165억 원 발생을 했고요. 자산으로 처리했었던 이 개발 비용도 이 비용 처리 개발비를 비용 처리하면서 27억 원 무형 자산 손상 차손비 이 발생까지 시켰습니다. 뭐 유상증자 취소하면서 이 신주인 수권 보유자들한테 46억 원 현금도 지급하면서
뭐 대부분 이 손실 처리할 것들 대부분 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는 실적 뭐 기저 효과도 있지만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뭐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차트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바닥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조금 더 차트를 사실 당기게 된다라면은 이 작년 이맘때를 가게 되면 30만 원이고요. 재작년 이맘때를 가게 되면 50만 원대입니다. 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20만 원 초반에 머물러져 있는 이 주가는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뭐 오늘 4%가 올랐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좀 이 가격이 싼 자리다라고 판단이 돼서요.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고점 부근이죠. 2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